안녕 당당이들, 오늘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을 거예요. 오늘 마침 우리 당당이들도 좀잘알것 같은 친구들을 제가 오늘 만나러 가거든요, 서울에. 오늘 갔다가 내일 오는 일정이니까 내일까지 아마 제가 카메라를 켤수 있으면 켜보도록 하고, 제가 오늘 입은 착장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빠져있다고 하는 쇼핑몰 데이지투엘에서 구매한 이런 볼륨감 있는 랩 블라우스예요. V넥으로 엄청 깊게 파져 있고, 그리고 바지는 제가 데이지투엘 영상 찍으면서 진짜 맨날 입고 있다고 했던 그런 진짜 찐으로 맨날 입고 있는 부츠컷 데님 이렇게 같이 입고 나갈 예정이고요. 가방은 제가 만든 이 써렌백 이렇게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발은 요 제가 광고를 했던 슈펜의 요 슬라이드 요거 신고 나갈 예정이고, 여행이나 출장 갈 때마다 맨날 들고 다니는 이 앙트레브 백팩까지 해서 함께 가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틈틈이 카메라 켤게요. 가고 있습니다. 저기요, 꼭 그렇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계셔야 되는 건가? 그 다원 씨, 그 전형 포즈잖아요. 전형 포즈. Welcome to Seoul. Welcome to Seoul. Yes. 오늘 진짜 약간 세계관 대통합 아니냐, 대통합, 진짜? 대통합. 제가 시킨 레몬 셔버 네이드랑 다원이가 시킨 스트로베리 피치 머시기. 머시기. 여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 젖었어요. 다 젖었어. 귀요미들. 귀요미들 다 젖었어.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난 부끄러워. 귀여워. 부끄러워. 저 플러스사이즈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귀여워. 우리 커플 가방. 귀엽잖아. 귀여워. 지금 당신 애들이 더 귀여워, 진짜. 마스크 벗어주세요. 마스크 벗어주세요. 선생님, 똑같네. 난 솔직히 귀여워. 개인적으로 유진이 실물 더 예쁜 것 같아. 진짜? 얼굴 진짜 작다. 엄마 가운데 안 돼? 안 되는 줄 알았어. 연봉 퍼즈가 아니야. 맞아. 국보신 다우스. 귀여워. 미쳤다. 색깔 진짜 예뻐. 진짜 내 기준 수도권 진짜 1등 맞지? 수도권 1등 맞지? 진짜 여기만 진짜 거의 한 몇 터 없어.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요. 나 보이면 원래? 귀여워. 미친 거 아니냐고. 유쾌한 이 발레오. 간을 또 잘해서 먹네. 먹어. 나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먹어. 친구 아니야? 응. 잔뜩 화가 났어. 다 먹었다. 야, 너네 왜 울어? 아니 무슨 비가 폭포처럼 쏟아져. 친구 아니야? 진짜. 하늘에서 누가 뿌리는 것 같아. 이거 우산을 쓰고 있는데 우산 안으로 비가 와. 내 말이. 지금 지치시는 건가요, 지금 불길 씨? 미쳤고요. 아, 네. 미쳤고요. 지금 소맥 한잔 들이키는 거 생각할 거예요. 아, 찍지 마! 아, 혼자서. 아, 왜 찍어? 아, 찍지 말라고. 그만 찍어야 돼. 초상권 있다고. 숙소 와서 안주 시키고 있어요. 갈비에 냉면 먹었는데 지금 2차로 지금 뭐 시켰지? 국물 무뼈닭발. 국물 무뼈닭발 시켜놓고 계란찜 시키고 주먹밥 시켰고 제로콜라까지. 제로콜라까지 시켰는데 지금 역전할배해서 이것저것 뷔페식으로. 한번 먹을 때 뒤지게 먹자. 뒤지게 먹자. 좋아. 먹고 싶을 때 먹고 빼고 싶을 때 빼고. 맞아. 그럼 되지. 이거 좀 잘 나오는 거 같은데 아닌가? 아, 화장 다 지워졌구나. 근데 지금 이것저것 봤을 때 너 되게 예쁘게 나와 지금. 뭐야? 왜 저래? 유진이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팔로우 해주세요. 유진이 미스 맥심이라고. 귀여워. 당당하게, 당당하게. 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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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맥심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스 맥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워. 미스 커피.
빅스커피라고 하면 안 돼요. 빅스커피 안 돼요. 다운씨 빅사이즈 모델들이 어떻게 노는지 브이로그를 담아보고 있는데 어머 언니 모델 포즈 보여주세요. 모델 포즈 모델 포즈 언니가 좋아한 저 포즈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유진씨 대표 포즈 보여주세요. 오 미스 맥심 아 다운씨 참가번호 15번 오다운씨 안녕하세요. 본인의 매력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요? 정말 할 거 없이 저는 어머 말을 왜 안 해주죠? 말할 필요가 있나? 말 안 해도 보이지 않나? 죄송합니다. 말을 잃었어. 귀여워. 네, 귀여워. 그래. 충분히 귀엽습니다. 머리 박았어. 오늘의 데일리룩 소개. 아 맞다. 한 명씩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OOTD 소개해주세요. 저는 하나로 끝냈습니다. 뭔데요, 뭔데? 어디 거죠? 로미스토리 거고요. 네네.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커가지고 되게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 귀여워. 그리고 허리끈도 이렇게 있어서 허리가 이렇게 잘록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진이는 이렇게 원피스를 좋아한대요. 원피스. 가방은? 서른백 메이플 컬러.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저는 크로스백으로 많이 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근데 유진이가 되게 청순 귀염 이런 이미지여가지고 되게 브라운 컬러랑 엄청 잘 어울려요. 근데 이거 가방 되게 가벼워요. 진짜. 맞아 맞아. 그래서 어깨 무리가 안 가서 좋은 거야. 맞아. 어머 다운씨 오늘 OOTD 소개해주세요. 너무 예뻐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좀 여름이었다 약간 그런 느낌? 여름이었다. 여기에 셔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크롭 블라우스.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다 스모크여가지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사이즈가 굉장히 낭낭합니다. 이게 일반 사이즈거든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프리 사이즈인데 홍대에서 오프라인 구매했습니다. 그럼 밑에는 블랙 컬러의 H라인인가요? A라인인가요? 네, H라인입니다. H라인 스커트 입었습니다. 다운스는 서렌백 블랙 컬러를 착용했었거든요. 아주 잘 어울려요. 여기다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환승하실 때마다 이렇게 쉽게 띠끝. 맞아. 근데 너 지금 착장에 핑크도 되게 잘 어울리겠다. 너무 예뻐. 핑크도 너무 예쁘고요. 자 오늘의 퀴즈. 오늘 브이로그에서 물결이는 너무 예뻐 그리고 귀여워를 몇 번을 말했어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뭐 드리는 데요? 전 준비한 게 없는데요? 저의 사랑을 드립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좋아요 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뻐요. 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물결 세상 채널 운영 중인 물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주인장이 납셨네. 좋아요. 이렇게 리본으로 묶고 여기 이렇게 크롭으로 되어 있는 블라우스인데 허리를 딱 얇게 강조를 해주면서 이렇게 부츠커 데님이랑 입으면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젖어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요 서렌백 핑크 센스 좋았다. 센스 좋았다. 데님 컬러랑 아주 찰떡이어가지고. 근데 진짜 바지랑 되게 잘 어울려. 맞아. 포징 한번 두 가지 정도. 네, 한 두 가지 정도만 보여주실래요? 우! 미쳤나봐. 뒤집어지네 진짜. 언니 그것만큼.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잘 부리거든요. 좋아요. 할맥에서 순살 치킨이랑 갈릭 버터 포테이토랑 타운 파인애플 시켰는데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소맥 타서 먹을 거예요. 유진이는 응애라서 술 응애라서 이슬톡톡으로 조질 겁니다. 조지실 수 있나요? 이거 하나면 조져집니다. 조져집니다. 조져지는 거지. 제가 조져집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한번 볼까요? 세계관 대통합의 장. 대통합의 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저는 계속 그냥 모델링 하면서 어딜 가면 유진 씨를 볼 수 있는지. 블랙떡빛이랑 후코 앤뉴에 오시면 잘 볼 수 있습니다. 만강부 만사부. 다운이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주로 로로텐 오늘 이제 찍고 있고요. 장방거래 유튜브를 가시면은 제 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킨이라는 해외 배송도 하고 그런 K 패션 플러스 사이즈 의류들을 수출하기도 해외 배송을 해주기도 하는 그런 사이트 루킨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플러스 사이즈 모델 되게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런 DM이 많이 와요. 플러스 사이즈 언니처럼 되고 싶은데 모델이 되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이렇게 DM 많이 오는데 플러스 다음 채널에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오! 실제로 나한테 연락 왔던 분들 중에 지금 굉장히 도전을 하고 계신 분들도 몇 분 있어. 그게 접니다. 다른 모델분의 팬이었어서 저도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되고 싶어가지고 알아보고 있어요. 뭐 팬이에요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랑 이제 친구로도 발전을 하고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됐죠. 그렇지. 너무 잘하고 있지. 나도 지금 굉장히 뿌듯해. 나의 그 채널, 내 채널이 성장을 하면서 이 친구들을 뭔가 한 번 더 이렇게 홍보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 마음이 너무 좋아. 아유, 멋있어. 취한다. 짱이야. 뽕에 취한다. 그만큼 우린 다 멋지다는 거지. 그거 인터뷰할 때 얘기했었잖아. 우리 같은 통통한 자신감이 있는 여자들이 더 많이 미디어에 노출되고 더 자신을 뽐낼 수 있고 자신의 매력이 뭔지 알고 이러길 바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의 연장선이지 않을까 싶어. 내가 그 여태까지 내가 올린 영상들 중에 유일하게 몇 가지 다시 보는 영상 중에 하나가 다운이 인터뷰? 용기 나는 영상들 다시 봐. 내가 나 스스로도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 나도 언제나 늘 막 뽕에 차서 살 수는 없잖아. 그럼. 언제나 자존감이 막 여기까지 차 있을 수는 없지. 작아질 때가 있지. 그럴 때 내 영상을 봐. 그 영상. 그 영상을 보면서 다운이한테 위로 얻기도 하고 그때 내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맞아,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생일 축하합니다. 와, 개사. 나 진짜 몰랐어.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깜짝 놀랐잖아요. 루피가 당신의 생일을 또 축하해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몇 시죠? 2시 반? 지금 2시 20분. 2시 20분, 새벽 2시 20분이고 아, 나 눈 너무 따가워 지금. 감고 있어. 눈 감고 얘기 좀 할게요. 네. 버릇 없겠지만 눈 감고 좀 얘기 좀 할게요. 한 번만 이해를 해주십사. 네. 오늘 막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 우리가 맞아. 서로 칭찬해주고 맞아. 너는 뭐 이게 장점이네, 넌 이게 장점이네 이러면서 서로 나쁜 거 얘기 진짜 잘 안 하고 맞아. 만나면은 서로 칭찬해주고 맞아. 너 뭐 이게 너무 부러워 이런 거 막 다 얘기하고 이런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주는 그런 만남인 것 같아요 항상. 아 그리고 유진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 유진이 처음에 막 만났을 때는 막 수줍수줍 부끄부끄 부끄부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집 갈 때쯤 되니까 막 자신감 뽕 차가지고 맞아. 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가 우리 뿌듯하고 뿌듯하고 유진이에게 좋은 영향을 또 끼쳤구나. 너무 좋았다고요 오늘 만남. 좋았다고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 그리고 유튜버가 만나면 이렇게 놉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 내가 이거, 잘났다. 야, 나 이게 잘났는데? 야, 너 그거 멋있다. 너 그거 잘났다? 야, 너 그거 너무 부럽다. 너무 근데 잘났다. 그거 알아? 난 이게 잘났다? 약간 그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자존감 높여주고 서로 으쌰으쌰 해주는 그러면서 놀다가 갑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카메라를 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놀거리 많이 아닐 것 같아요. 웬만하면 켜는 걸로. 웬만하면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안녕. 안녕. 바이 뿅. 귀엽다.